앞에 봐봐. 이렇게 된다고. 지금 전멸일 때는 사구이 사구이가 이렇게 여기 지금 핵사로 보면은 온라인에 핵사로 보면은 사구이 사구이 영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여기 보여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전멸 등이 어디 갔니? 이렇게 켜지는 거지. 사구이 사구이일 때 켜지고 영영영일 때다 꺼지고. 그 모드를 바꿔서 하면 이제 순차적으로 타이머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순차적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타이머에 의해서 무브가 되는 거지. 어? 보고 있어? 이렇게 순차적으로 무브 값이 뿌려지는 거야, 그냥. 지금 보면 핵사로 7, 2, 1, 4, 5, 1 뿌려졌잖아. 이게 7, 2, 1, 4, 5, 1이 출력이 나간 거지. 그리고 이제 뭐 10초 있다가 또 들어오면 얘 들어오고. 그럼 8, 5, 1, 4, 5, 1 들어간 거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맞게 램프는 동작을 한다는 거지. 이거 타이머 돌린 거밖에 없어. 타이머 순차적으로 돌린 거밖에. 그러면 접점 가지고 막 이렇게 안 해도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는 거지.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지금 만약 1차로에 차선이 엄청 밀려. 그럼 1차로에 자동차 지나가는 시간을 교통경찰이 임의로 늘리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아니, 물론 시간을 더 늘리면 되는데, 그걸 터치해서 해결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그 교통경찰은 어떻게 해? 이 PLC 프로그램을 짤지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터치에다가 동작하는 시간을 입력하면 그대로 돌아가게끔 하고 싶어. 그치, 그치. 여기에 있는 요건 상수지. K100은 상수기 때문에 못 바꾸는 거 아니야. 근데 저 K100 대신에 D0를 넣어주면 되는 거지. D0를 넣어주면 D0에 넣은 값만큼 시간이 지연되니까 유연하게 바꿀 수가 있지. 그런 것도 되는 거지. 오케이? 뭔지 알겠어? 근데 조금 더 교통경찰한테 좀 편의성을 제공을 한다면 100을 넣으면 몇 초야? 10초지. 근데 교통경찰은 100이 10초인지 잘 모르겠지. 그지? 10초를 넣으면, 10이라는 값을 넣으면 10초가 지연되게끔 만들어줘야겠지, 프로그래머는. 해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이 보행자 신호등이 지나가면서 막힐 일은 별로 없어, 그지? 보통 차량이 막히잖아, 그지? 차량이 막히니까, 여기 지금 차량 신호등이 들어와서 이게 10초잖아. 이거를 여기다가 뭐 숫자 표시기 하나 넣어가지고 교통경찰이 요 온되는 타임을 임의로 바꿀 수 있게끔. 근데 초 단위로 1초면 1초, 1초면 1초, 10초면 10초, 20초면 20초 이렇게 바뀔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바꿔보라고. 재한이한테는 이 프로그램 줄까? 이 프로그램 일단 줘. 프로그램 바꿔보세요. 약간은 기능을 추가하고, 인공지능까지는 아니어도 뭐, 하여튼, 교통시간을 임의로 조작을 할수 있는, 그러한 신호등을 만들었네요. 어떻게 만들까요, 이걸? 단순하게 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임의로 시간을 세팅을 하면, 그 시간만큼 운행이 되고 신호가 바뀌는, 7초에서 딱 넘어갔네. 세팅할 때 넘어가서 다음부터 7초 뭐 되겠지 뭐. 여기 4초 줄까?
표시하는 데이터를 보고 싶은데 타이머 TN 0 어, 타이머 제로면 TN 0 근데 타이머가 네. 자동으로 쓰면 어드레스가 바뀌니까 자동으로 쓰면 안 되겠지? 저녁에다 써야겠지? TN 그 TN 0 TN 1 TN 일단 요거부터 알려줄까? 요거부터? 이거부터? 네. 이거부터 알려줘? 이거부터 알려줘? 이게 쉬워. 이건 그냥 표시하면 돼. 네. 이건 알겠지? 이건 그냥 시간 흘러가는 거. 네.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여러분 아까 준 거에서 내가 좀 바꿨는데 글로벌 그 타이머 있었잖아요. 아까 로컬 네. 들어가 있었지? 네. 그 로컬에 들어가 있는 타이머를 통신 때문에 통신할 때는 어드레스가 바뀌면 안 된단 말이야. 터치하고 통신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PLC에 타이머 값만 읽어서 뿌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글로벌로 다 옮겼어. 로컬에 있던 걸.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로컬에 여기 타이머 0번부터 있었잖아. 로컬 가봐요. 로컬 레이블. 그럼 여기에 타이머가 원래 있었다고 내 거. 아까 짠 거는. 근데 지금 글로벌로 다 옮겼어. 왜냐하면 통신을 할 때는 어드레스가 바뀌면 안 돼. 근데 로컬에다 놓으면 컴파일 할 때 어드레스가 바뀔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로컬 되게 글로벌로 옮겼어. 오케이? 네. 그럼 얘 어드레스가 그 T0, T1, T2가 알잖아. 네. 그죠? 그럼 터치에서는 그냥 뿌리면 돼. 이거 보면은 얘가 TN0야. 여기서 요 계산기 모양 있지요? 네. 요 계산기 모양을 클릭을 하고 PLC1에 쭉 눌러보면 PLC에서 읽어올 수 있는 메모리 값들이 나와. 그 중에 타이머가 TN이야. 타이머 넘버. 그래서 지금 맨 위에 거는 TN0를 읽어온 거, 요거는 TN0를 읽어온 거고 TN0 요거는 T1번은 그 주황색이니까 읽어올 필요 없고 T2번인 거지. T2번이 그 다음 10초짜리 지금 그 예전에 10초짜리 그리고 요거는 T4번 얘는 T6번을 읽어온 거 와서 화면에 그냥 뿌린 것 뿐이야. 그래서 이건 어렵지 않아, 그지? 화면에 그냥 표시만 하면 되니까, 그지? 근데 문제는 이거지? 세팅을 하면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리고 여기는 초단위로 입력을 했고 실제 돌아가는 되게 타이머에 들 건 어떻게 해야 돼? 거기다 10을 곱해줘야겠지? 10배를 해줘야 되니까, 그지? 곱하면 되지? 그걸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건 고민을 좀 해봐요. 한 10분만 고민하고 답을 알려줄게. 앞에 봅시다. 여기가 지금 얘 메모리가 얼마냐 D3고 얘를 들어서 여기가 D0에요 입력 받는 게 이건 수치고 입력화가 D0로 받은 거 보이죠? 네. 어, D0로 받았어. 그래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짰냐면 D0가 글로벌에다가 설정해놓기를 도로 1번의 지연 시간으로 해놨어. 오케이? 그잖아, 저기 뭐야 지연값이잖아. 지연값이잖아, D0가. 에? 근데 D0를 바로 넣으면 안 돼. 왜? 10을 넣으면 100이 돼야 되잖아, 그지? 타이머는 우리가 지금 100ms로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 지연에다가 10을 곱해서 그러면 어떻게 16비트 곱하기 16비트는 뭐라고 했어? 32비트라고 했지? 근데 32비트를 타이머에 넣을 수 있어, 없어? 타이머에 여기 지금 타이머 요 값에 못 들어간다고. 여기는 16비트만 들어간단 말이야. 어제 우리가 배운 명령어 중에 워드라는 명령어가 있었지. 32비트 데이터를 16비트로 바꿔주는 거. 오케이? 그래서 나는 터치에서 값을 받아서 10을 곱하고 그 바꾼 값을 다시 16비트로 곱했고 그래서 그 값을 타이머의 지연값으로 사용을 한 거야.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잘 돌아갑니다. 이래 돌아갑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일단 프로그램을 던져줄게. 네. 수업 다 끝난 줄 몰랐네.